또 아동학대 일어났네. 이거 미쳤나 보다. 6월달 진짜 지옥의 6월이다. 생후 1개월 달에 코에 분유 붓고 학대. 친모는 옆에서 촬영하고 있었고. 아까 그 사건이랑 달라요. 태어난 지한달된 딸을 상습 폭행한 40대 친부에게 이를 말리지 않고 휴대전화로 촬영한 30대 친모까지도 또 인천이야? 아우 이씨발. 아 미쳤다 인천 진짜. 아니 진짜 외부에서 생각하는 인천이랑 실질적으로 인천에 살고 있는 나랑은 생각이 전혀 다르네. 아니 또 인천이야? 야, 미치 환장하겠다. 괜히 인천 거리는 게 아니라고. 아니, 근데 막에 인천하고 뭐그좀 그러면은 약간 이제 뭐그 부평이라든지, 예? 거기 어디냐, 랄프야? 사람들 많이 있죠. 유동인구 많은데. 부평이요? 부평 말고 저뭐 무슨 구? 연수구, 남동구? 남동구, 연수구 막 이런데 약간 그런 후미진 곳. 그런 거 생각하면 이제 아무래도 좀 젊은 사람들, 20, 10대 후반에서 20대 초중반들이 야광색 그 형광색 그 반바지 입고 똥문신 이래짐이 존나 갈겨넣고 이제 위에 무슨 언더아머라든지 뭐 스파이더 쫙 달라붙는 그런 그런 거 입고 옆에는 이제 힙색 같은 거 하나 쓱 차고 댕기면서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양카 같은 거 하나 딱 세워놓고 쌈배 막 피면서 얘기하고 소리 지르고 막 욕짓거리하고 막 가오잡고 그런 거를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 웃긴 거는 이제 30대, 40대, 나이들 처먹은 새끼들이 이 지랄하고 있으니. 아, 근데 이제 그 엄마가 베트남 여자네. 딸이 운다는 등 이유로 코에 분유를 들이붓고 입속에 수건 넣고 머리를 폭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해서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고. 두개골 골절이랑 뇌출혈 증상을 보여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이거 미취학 아동들 순환시대다. 6월달에 뭐 이렇게 인천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어떤 미친년 지 딸도 아닌데 거기다가 눈에다가 접착제를 뿌리지 않았나? 안 걸리니까 그거 맞들려 갖고 또 애기 보고 싶다고 가가지고 코에다 뿌리질 않나? 그래가지고 또 처걸리고 어떤 새끼는 말도 못하는 애 머리 진짜 징글징글하다. 와 씨발 미친 인간들 진짜 많다. 어우 쉣. 그래 뭐 애기 데리고 저 자살하지 않나? 걔네도 전라 인천 사람이 애들이야. 어디 살아요? 이러면 꼭 전라 살아요 이러더라. 인천이라곤 절대 그러길 바라는 개우피은. 아니 근데 청라도 그렇게 여러분들 안전한 곳이 아니야. 왜냐면은 요즘 이 서구청 저희 이제 그 인천 서구에 검단이라든지 좀 이런 데좀 이런 얘기하면 좀뭐 민감한 얘기가 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서구청이라든지 이런 동네는 아주 그 후미지고 좀 민도 수준도 좀 낮고 동네 더럽고 깡패 새끼들 많고 또 그런데 또막 그런 업소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관리가 잘안돼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 새끼들이 불법 저지르는 새끼들이 저 청라 쪽으로 요즘 많이 넘어오고 있어요. 뭐 중고차 하는 새끼들이라든지 이런 새끼들 있잖아요. 예. 불량한 새끼들이 이쪽으로 좀 많이 넘어오고 있어 가지고 청라도 그렇게 안전하진 않아요. 예. 청라도 요즘 양아치 새끼들 많더라고요. 새벽 막 2시, 3시 막 이럴 때. 예. 송도도 좀 그렇죠? 송도도 예전 같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무리 신도시고 뭐하고 한다지만은. 아, 모르겠어요. 근데 전 그래도 인천이 좋더라고요. 네. 살아본 것 중에 나 인천이 제일 좋아. 왜 좋은지는 모르겠어. 그 인천이 좋아. 제가
서울 화곡동에 살았었거든요. 그 저기 곰달래길 그 화곡동에서 이제 서울에서도 못 사는 동네들이 좀 있어요. 예. 그나마 화곡동에 조금 더 올라가면 이제 좀 더 이제 올라가면 그 목동이라고 있는데 목동은 그래도 좀 괜찮아요. 현대백화점이라든지 뭐 예? 오목교역이라든지 그쪽 부근에 보면은 좀 사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뭐 화곡동이라든지 이런 그 까치산역 뭐 이런 쪽 가보면은 굉장히 동네가 후미졌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다세대 주택들도 굉장히 많고 또 거기 외국인들도 좀 많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뭐 사건 사고들도 많이 일어나고 애새끼들 수준도 좀 떨어지고 예. 그런 곳에도 선량한 시민들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쵸. 예. 그러니까 동네가 약간 좀 그 동네 수준이 안 좋은 곳들이나 이런 곳에서는 바이크도 못 세워놓겠어요. 뭐 가끔씩 인터넷에서 올라온 사진들 보면 바이크 헬멧에다 누가 똥 갖다가 씨발 똥 테러 해가지고 바이크 헬멧을 이제 걸어놓은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누가 똥을 갖다가 그냥 듬뿍 담아놓고 다음날 바이크 달라고 했더니 헬멧에 똥 담겨져 있어하고 그거 인터넷 사진 올라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살면 좋은 게 이제 바이크 같은 거 세워놓기 편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주차 공간도 넓고. 근데 이제 그런 동네에 있고 막 바이크 타고 막 그러면은 밖에다가 어쩔 수 없이 세워놔야 되는데 다음날 바이크가 막 옆으로 넘어가 있다라든지 고양이 새끼들 그냥 예? 그 바이크 엔진 따뜻하니까 올라가가지고 그 위 바이크 시트 위에서 막 똥오줌 갈겨놓고 그런 경우들도 비일비재하고 말이죠. 예.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예. 민도 수준이 좀 떨어지면은. 예. 이구망천은 틀린 말이 아니야.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차은우 일반인 때 공부만 잘한 게 아니다. 중학교 때부터 완성형 미모라 잘생긴 걸로 3본에서 유명했었다. 전교회장, 축구부, 농구부 주장, 축구 시 대표까지 하면서 전교권 성적까지 유지한 만화를 찍고 나온 남자라서 그 당시 학생들 사이에서만 유명한 게 아니었고 학부모랑 다른 학교에서도 유명했었다. 예, 차은우의 일생이죠. 태어나서부터 유년 시절을 겪고 청소년기를 거쳐서 성인 차은우가 되고 연예인 차은우로서 지금 또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 예. 여초에서도 뭐 굉장히 많이 빨리죠. 외모 자체가 워낙 준수하다 보니까 사기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차은우 실명 이동민이구나. 차은우가 얼마나 우수했냐면은 야, 이 친구들 이제 초등학교 때 그 중학교 때인지 초등학교 6학년 혹은 중 1, 2 정도 아 중학교는 아닌 것 같아. 초6 정도 돼 보이는데 애들 와 그 중에서 차은우 보세요. 이야, 발육 상태도 그러고 타고났구만. 근데 최근에 피부 트러블 때문에 속상해갖고 울었다던데. 외적으로 내적으로 속상한 일도 많고 힘들다 보니까 피부 관리 못 해갖고 울었다고. 팬들한테 죄송하다고 울었대. 피부 관리에 잘 못해서 죄송하다고. 피부가 좀 이제 올라왔네. 피부 많이 올랐었구나. 피부 관리 못해서 울어? 피부라는 거 원래 타고난대요. 상남자는 울지 않는다, 은우야. 예, 피부라는 거 원래 타고나야 된대.
크리스찬 디올 행사에서 차은우랑 김연아랑 이렇게 그 사진 찍힌 것 때문에 또 약간 좀 화제성이 있었죠. 그때 차은우 외모가 미쳤었다 이러면서 김연아랑 이제 둘이서 이제 좀 나눴던 그 대화가 뭐 어이 김연아 진짜 예쁘네요. 둘이 약간 좀 앰버서더 그런 거였나봐. 본인 비절 차은우보다 잘생겼다는 잭스키스 강성훈. 잘생기긴 했지. 그러니까 이 사람도 좀 약간 입방정 떨어가지고 완전 나락간 케이스 아니에요? 아니 근데 잘생기긴 진짜 잘생겼었어. 그리고 이제 머리 스타일도 그러고 이 머리 스타일 계속 고수하면서 40대가 넘었는데도 외모관리 잘하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야 강성훈은 안 늙네? 이러면서 굉장히 호감이 될라 그랬는데 재수없는 짓을 몇 번 했었죠. 팬들 팬카페라든지 뭐 이런 데다 좀 이제 올릴만한 그런 영상 찍으려고 또 팬들한테 부르는 이름이 존나 아저씨 같았는데 파랭이 노랭이들이었나? 노랭이들 안녕?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 90년대 그 아이돌 특유의 어떤 그 거기에서 성장이 멈춰버린 거야 강성훈 아저씨가. 예, 노랭이들 안녕? 이렇게 해가지고 영상 찍는데 그 뭐 저 어디였지? 동네 어디였지 거기? 강남 말고 어디냐 랄프야? 강남 말고요? 압구정동. 압구정동에서 그냥 차에서 내려가지고 이렇게 팬들한테 인사하는 영상이었는데 그 영상으로 인해가지고 완전 날아갔었지. 차 지나가는데 그 저 트럭 하나 지나가고 있는데 시끄럽게 좀 지나갔나 봐. 근데 그거 지나가고 나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노랭이들 안녕 나 지금 뭐 샵 갔다가 뭐 하는 길이야 뭐 어쩌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뭐 이제 그 저 포터 트럭이 한 대가 지나가요 시끄럽게. 근데 트럭이 뭐 사실 뭐 강남에서도 돌아다니고 예 뭐 인천에서도 돌아다니고 아무튼 포터 트럭은 어디서든지 볼 수 있잖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차 중에 하나고. 근데 그 지나갈 수 있는 건데 그냥 그렇게 지나갔어요. 지나간데 그거 보고 표정 갑자기 썩으면서 아 여기 오해하지 마 여기 압구정동이야 이러면서 씨발 얘기하는데 싸대기 존나 마렵더라고. 그러니까 이 아저씨의 평소에 그 행동이나 약간 그런 것들이 보이는 거지. 그거 볼래요 오랜만에? 청담아 그래. 압구정동이야 청담. 아, 이 아저씨 진짜 나이 똥꼬로 처먹었나? 아, 진짜. 아니, 얼마나 생각이 저기 하면은, 잭스키스 활동이 이제 끊어지고 나서, 나중에 이제 YG 들어가고, 또 이제 뭐 놀면 뭐하니에서 각광받고 좀 이러면서 예능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조금 이제 다시 좀 다시 이어지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상승세를 딱 이제 이어가고 그래야 되는데, 그때 그, 거기서 멈춰버린 거야. 인터넷이 얼마나 무서운지도 모르고. 시장 단위로 보자. 상담도 샵에서 심지어 나왔어. 열심히 했어. 이제 햇빛이 좀 간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유튜브에 올라오면서 난리가 난 거지. 지가 도로 한복판에 길 막고 서 있었으면서 역정. 트럭 지나가니까 소심하게 쥐네 괴레그 찐따 말투 가짜는 청당동 부신. 우울할 때 가끔 검색해서 들어와서 봄 너무 웃기다고. 너무 웃기다고. 뭘 오해하지 말라는 거야. 실력에 비해 너무 많은 걸 누린 1인이다. 대두, 뻐드렁니, 왕코. 에이 그건 아니지. 강성훈 그건 아니지.
이런 머리 스타일이 아직도 잘 어울린다는 게 40대인데 잘생겼어요. 아 이거 인정해야 돼. 어 잘생겼잖아. 이건 인정해야 돼.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정신이 성숙해지지 못한 거지. 어 그때 그 시절을 잊지 못해서 이제 그런 거지. 안타깝죠. 솔직히 자기 관리도 굉장히 잘하고 자기 관리도 피부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뭐 인기 못 받던 시절에서도 어쨌건 자기 관리 잘해가지고 이렇게 미모를 유지해 온 건데 아쉽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차은우 잘생기지 않았냐고 21세기 얼굴 천재 차은우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잘 모르겠는데 난 십정색 빨면서 차은우 보고 난 잘 모르겠는데 이러고 또 거기다가 좀 자기 팬 미팅 현장에서 차은우를 약간 돌려깠어요. 예. 야 요즘 아이돌들 보면은 좀 그렇지 않니? 막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흑역사 제조기야 강성원 아저씨가. 그것도 못 가? 요즘 아이돌보다 난 것 같아. 내가 솔직히 말하는데 내가 요즘 아이돌을 샵에서 마주치면 자 편집이에요. 샵에서 마주치면 이거 누가 또 인스타에 올리지 마 이거. 이렇게 순수해. 아니 누가 안 올리냐고 이거를 이렇게 순수해. 아줌마 데리고 잘하는 제시가 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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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유지한다라는 게 요즘 아이돌 중에서 진짜 인물이 많이 없다라는 얘기는 많이 나오긴 했었어요. 아무래도 요즘 미남의 그게 좀 바뀌니까 예전에는 미남이 이제 쌍꺼풀 있고 큰 눈에다가 좀 약간 그런 작은 얼굴에다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좀 실눈캐 약간 좀 그 무쌍에다가 그렇게 막 미남형은 아닌데 뭔가 그런 얼굴형들이 이제 각광을 받고 하다 보니까 미남의 어떤 그런 정석적인 그런 것들이 이미지가 좀 많이 바뀌었으니까 어느 정도 맞는 얘기긴 해요.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아이돌 1티어 외모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비교하면은 아저씨죠. 솔직히 실망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난 우리 멤버들 보면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멤버들 강성훈이 픽사신 거 아시죠? 여자친구 생기면 활동이 차질이 생길 정도로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들어할 것 같아요. 제가 뭐든지 파이팅 있게 하는 강성훈 아저씨 틱톡에요? 화장 좀 자연스럽게 하고 머리색 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왜 중탄소년단을 자초하냐. 댓글에 여기 청담동이야 얘들아. 좋은 네. 아 미치겠다. 다음 또 볼게요. 일본의 머슬걸스 바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일본 여성 야
야 이거 뭐 멋있다. 풀업까지. 이야 어. 이 레몬즙 위에 뭐예요? 레몬즙 야무지겠잖아. 와우. 쉽게 누가 성희롱 하거나 그러진 않겠네. 일본은 참 별게 많이 있네. 사이에 한바 당해보고 싶다. 한 번만요. 혐 살모사의 위험. 살모사가 카모플라주 지리는 걸 보여주는 짤. 그러니까 살모사가 그 오. 야. 안 보여. 어떤 뭐 바이커가 올린 사진인가? 어 오프로드를 즐기고자 아 바이커분이 오프로드 이제 오프로드용 바이크를 타고 이제 임도를 이렇게 뭐 탔나봐요. 바이크를 타고 담배 한 대 태우고 물 한 잔 마시고 돌 위에서 휴식을 취하고자 앉아 있는데 오른손 검지를 무언가에 물렸다고. 뱀이었다고. 바닥으로 날려버리고 이 녀석을 살펴보니 머릿속이 하얗게 되었다. 검색해보니 쇠살모사였어요. 녀석은 죽이지 않고 놓아주었습니다. 다 제 불찰이었으니까요. 우선 얼른 병원을 가야 한다는 생각에 성주의 병원을 향하는 것. 거리는 대강 20km. 서둘러서 바이크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내려가던 중에 포터 차량을 세워서 사정을 설명드렸습니다. 끈을 얻었어요. 손가락을 묶고 빠르게 이동했습니다. 물린 시간은 2시 30분경이었고요. 성주 병원에 도착한 것은 3시에 도착했습니다. 아, 손가락 상태는 양호했지만 물린 부위가 점차 뇌출혈로 검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와, 이 사람 이 아저씨 큰일 날 뻔했네. 바이크는 스즈키 브이스트롬 탔었네요. 예분. 예. 접수하고 항생제 주사 맞고 이래저래 입원 수속을 받던 중 청청 병력이 떨어집니다. 전날 항소독약 해독제가 다 떨어졌답니다. 머릿속이 또 하얗게 변합니다. 30분 이상을 날렸는데요. 여기서 응급차를 기다리고 다른 병원을 가느니 제가 직접 가는 것이 훨씬 빠릅니다. 기부스를 풀고 아는 형님분의 말씀이 모 병원에 항소독약이 있다고 가라고 하십니다. 마침 성주에서 대구 방면 입구에 있는 대학병원. 3시 37분에 출발했고요. 4시 3분에 도착했습니다. 서둘러 응급실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사람이 미어 터지네요. 그날은 공휴일이었습니다. 4시 34분의 상태입니다. 물리고 2시간의 경과 후 손 전체가 붓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쉽게 접히지 않았고 겨드랑이 아래 림프선에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설명에는 새 살모사의 독은 출혈독으로 출혈이 멈추지 않고 혈관 벽과 근육 조직 파괴, 다른 상처에도 출혈을 유발한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사실입니다. 예전 상처에서 진물과 피 물집이 잡히고 그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그리고 접수하고 약물 부작용 및 각종 검사, 파상풍 주사, 항생제, 부은 정도, 뱀 종류를 파악하기에 앞서 이 과정들을 모두 마치고 6시쯤이 되어서야 드디어 항독소 혈청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리고 대략 3시간 30분 후 너무 늦게 넣어준 것이 아니냐니깐 아니라며 괜찮다는군요. 이 다음 사진부터는 조금 징그러운데 어떻게 뭐 괜찮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예. 뱀에 물리면 어떻게 되는지 이게 정보를 공유하기 위함이니까 그냥 좀 징그럽더라도 좀 예 감안하고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우리 뭐
뭐 저 좀비 영화라든지 이런 데 많이 봤잖아요. 네. 위험성을 알아야지. 8시 11분 예전 상처에서도 출혈이 일어나고 점차 피 물집이 확대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있었던 상처에서도 출혈이 일어나기 시작했대. 전 이렇게 부풀기 전까지는 솔직히 웃을 수 있었습니다. 21시 7분 결국 부풀었던 피물집이 두 개의 이빨 자국이 합쳐져 버렸습니다. 저거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물집 내에서 피는 계속 나오고 피부는 단단하니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만들어 멀쩡한 피부와 살을 분리시키며 커집니다. 이 고통 상상 가십니까? 불로 지지는 것 같습니다. 10시 33분 그리고 6월 7일 1시 30분 물집은 점점 커져갑니다. 엄청나게 아픕니다. 진통제로 버텨봅니다. 아파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물집이 합쳐져 갑니다. 너무 힘들어하니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받고 간신히 잠들었습니다. 10시 40분 하지만 길진 않습니다. 고통의 잠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거대한 피물집이 손을 집어 삼켰습니다. 내 손. 너무 커진 물집이 손가락을 벗어나려 합니다. 의사 선생님은 이제 물집을 제거해야겠다고 판단하셨나 봅니다. 드디어 지옥이 펼쳐집니다. 병실에서 울려퍼지는 처절한 신음, 무마취, 무진통제. 물집에 구멍을 내서 손가락으로 움켜쥐고 내용물을 쥐어짭니다. 엄청난 고통이 있었습니다만 참았고 늘어난 죽은 피부들을 벗겨내니 걸쭉한 피에 떡진 생살이 드러납니다. 빨간 약 솜으로 생살에 떡진 피를 닦아냅니다. 저는 당연히 고통에 몸부림쳤죠. 깨끗한 거즈로 환부를 덮고 한 손으로 짜듯이 피를 닦아냈습니다. 저는 또 아파서 눈이 돌아갔죠. 의사 선생님이 사진 찍어야 되는데 피가 고이니 사진이 잘 나오지 않아 몇 번 반복됐습니다. 그리고 설명해 주십니다. 선홍색 살은 건강한 살이고 물린 부위 주변은 검붉다. 이 부분은 아마 괴사하여 썩을 것이니 그렇게 되면 피부 이식 수술을 진행해야 된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처치가 끝나고 저는 진통제를 요청했습니다. 30분 가까이 소요되더군요. 간호사, 의사, 마취과 이런 단계로 처방이 되니까요. 그동안 저는 병실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이 고통을 참고 있었습니다. 차라리 손가락을 잘라버리는 게 덜 아프지 않을까 하고는 말이죠. 병실의 사방에 다치고 이래저래 둘째 날도 버텼습니다. 6월 8일 현재 이제는 환부를 회복시키며 피부 괴사를 지켜봐야 합니다. 괴사가 심하면 손가락은 절단해야 한다고 하네요. 절단까지는 가지 않겠지만 피부 이식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독사가 이렇게나 무섭습니다. 저는 뱀이 여기까지 인체에 치명적인지 몰랐어요. 병원 가서 해독 주사 한 방이면 해결될 일일 줄을 알았죠. 뱀 독은 혈관을 파괴시키고 근육 조직도 파괴시키며 폐혈증도 일으킵니다. 7.4는 신경독도 가지고 있죠. 저는 지금 이 시간에도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진통제를 달고 생활 중입니다. 저는 이제 뱀 근처에 갈 자신도 없고 도망다닐 것입니다. 제가 겪은 이 고통은 너무나 큰 공포가 되었습니다. 국내에서 사육 중인 분들도 다수 계신 것으로 아는데 뒤는 말을 잊지 않겠습니다. 수술 날이 왔습니다. 19일째죠. 아침 첫 번째 수술로 8시에 잡혔습니다. 어차피 전신 마취 수술이지만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수술실 앞에서 대기하는데 수술을 기다리는 환자가 10명이나 있습니다. 8시가 되니 일제히 우르르 수술실로 잡혀 들어갑니다. 너무 싸늘하고 추운 수술실 고령의 의사 선생님은 제 긴장을 풀어주시리라 농담을 하십니다. 곧 이어서 마취액이 정맥주사가 되고 제 의식은 사라졌습니다. 오전 8시에 들어가 1시 전에 끝났어야 할 수술이 저녁 6시가 다 돼서야 끝이 났습니다. 앞에서 기다리던 어머니는 속이 많이 타셨나 봅니다. 몇 시간이 지나도 나오지 않으니까요. 온 가족이 출동했습니다.
정신 차리고 보니 붕대로 통째로 감겨 있는 제 손. 아, 헐. 1번 플랜은 실패했구나. 오랜 전신 마취로 몽롱한 상태로 횡설수설하다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 소변줄이 너무나도 불편합니다. 붕대 드레싱하면서 제 손을 보니 눈물이 핑 돕니다. 주인을 잘못 만난 불쌍한 손. 교수님께서는 완전 프랑켄슈타인이네요 라고 말하니, 아, 본인이 말했다고. 교수님은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시네요. 1번 플랜으로 수술하려고 동맥 쪽 살들을 열어보니 혈관에 뱀독이 녹아서 염증이 너무 심해 불가능했다고. 꿰매어 놓은 중지와 검지를 못 움직이게 하기 위해 네 개의 철심이 손가락 살을 깊숙이 관통해 있습니다. 다행히 손가락 사용에는 문제가 없고 흉터도 걱정 말라고 하시네요. 제가 봐도 처음에는 제 손을 똑바로 응시하지 못했습니다. 너무나도 징그러웠으니까요. 떼어낸 중지 살이 하얀색에서 붉은색으로 변합니다. 피가 잘 돌고 있다는 이야기로 잘 붙어가고 있네요. 야, 근데 진짜 의학기술 정말 진짜 칭찬해주고 싶다. 어떻게 손가락이, 그러니까 옛날에 의학기술이 부족했을 때는 이게 손가락을 살을 붙이고 이게, 야,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야. 진짜 의능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직업은 사실 진짜 의료학이 아닐까? 의료가 아닐까? 의료 쪽이? 그지? 하, 진짜 대단하다. 떼어낸 중지살이 하얀색으로 붉은색으로 변하고 있네요. 피가 잘 돌고 있다는 이야기로 잘 붙어가고 있습니다. 중지살에서 이식한 손등도 잘 붙고 있습니다. 전화기가 고장나서 사진은 없습니다. 물린 지 17일째입니다. 큰 대학병원이라 올해 입원하기 힘이 듭니다. 물론 현재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드레싱 뿐이니까요. 앞으로는 쭉 2일마다 통원치료를 받아야 한다네요. 다음 주 중 한 번 더 수술합니다. 붙여놓은 중지와 검지를 분리하는 수술이죠. 수술을 마치고 2주 정도 지나면 상처는 대강 회복이 되겠네요. 7월 20일 이후이겠습니다. 지겨운 치료. 그 이후는 굳어버린 손 전체의 재활치료와 흉터 케어입니다. 8월 초중순은 돼야 손을 쓸 수 있을까요? 병원비는 현재까지 건강보험에서도 500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다음에는 완치까지로 4부 마무리하고 나중에 흉터가 치료되면 치료과정을 올리겠습니다. 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단백질이 분해되는 출혈독을 사용하는 세 번째 강한 독사라고 합니다. 이게 쇠살모사고요. 1위는 7.4라고 합니다. 까치살모사. 와. 자, 이쯤 되면 이제 궁금한 게, 우리가 뱀에 물렸을 때 그걸 입으로 쭉쭉 빨아갖고 뱉어서 그 다음에 묶는 게 정배일까요? 아니면 칼 같은 걸로 째가지고 더 빨아버려야 되나요? 빨다가 잇몸에 독이 들어가면 좆된다고. 어떤 유튜브 보면은 물려도 소독만 잘하면 괜찮다던데 뭐가 맞는 건지. 원래 블로그 하시는 분인가 많은 분들의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글이네요. 잘 봤습니다. 와, 진짜 무섭다. 잇몸에는 우리가 모르는 상처가 생각보다 많아서 굉장히 치명적이라고 함. 그러니까 처음에 물리고 나서 이게 그 트럭 기사분한테 이 줄 잠깐 빌려가지고 여기 묶고 나서 병원에 가가지고 이렇게 그 앉아 있었을 때, 대기하고 있었을 때는 큰 걱정은 없었을 것 같은데, 그지? 근데 이게 손이, 와, 뱀에 물렸을 때 응급처치 방법은, 키우시는 아버지들은 엉뚱한 응급 터져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뱀 독이라는 것이 주입이 되어야 문제지 우리 피부에 좀 묻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빠는 것 자체가 이 해롭진 않지만 이걸 빨아내는 행위 자체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뱀 독을 빨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이런데 이렇게 물리게 되면 이 윗부분에 한 10cm 이상의 끈으로 단단히 묶거나 아니면 너무 단단히 묶으면 피부가 괴사되니까 너무 단단히 묶지 말고 느슨하게 묶거라 라는 내용이 있는데, 우리 몸의 혈액은 1분 안에 전체가 완전히 한 바퀴를 다 돕니다. 아무리 말단에 있는 혈액이라도 한 바퀴를 다 돕니다. 그리고 뱀에 물리게 되면 그 물린 후에 몇 초 안에 이미 상당히 독이 우리 몸에 퍼져 있게 됩니다. 그리고 1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많아요. 특수부대원들이 이런 안내는 제발 하지 않았을 때에 중화항체를 응급으로 맞으면 딱 하고 낫는다 라는 얘기인데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웬만한 병원에 없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독사에 물려도 대부분 보존적 포할 수 있다면 할 필요는 없고, 책이나 영상 같은 거 절대로 잘못된 응급처치를 섣불리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병원에 가급적 빨리 가시는 것이, 야, 그럼 사실상 뱀에 물렸을 때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게 빨리 병원 가는 거 말고는 없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묶고 빨고 뭐하고 이런 것들도 다 장단점이 있대요. 그러니까 빨리 병원에 후다닥 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얘긴데, 야, 진짜 무섭다. 야외 활동 조심하셔야겠어요. 래퍼야, 형 장갑 갖다 줘라. 예? 형 장갑 갖다 줘. 제가 처리해 드릴게요. 네. 당수 한 방에 갑니다. 네. 이 캘리포니아 킹스네이크가 제 손가락을 이렇게 물었을 때 대처하는 방법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 이런 조그만 뱀이 물리는 건 귀엽죠. 뱀의 독에다가 뱀 독 피. 바이크도 타시고 또 오프로드 타시고 그러면은 분명히 안전장비 뭐 장갑 같은 것도 끼긴 했을 텐데, 잠깐 앉아서 쉬는데 장갑 벗고 그러고 이렇게 딱 이렇게 있다가 여기서 뱀이 있다가 손가락이 오니까 물어버린 거지, 여기를 검지 첫 번째 마디를. 이야, 무섭다. 진짜 무섭다. 와, 야외 활동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진짜로. 예. 네. 물리면 답도 없대. 그냥 가까운 병원으로 바로 그냥 주랭랑 쳐야 된대. 그 가면서 이동하면서 주위 지인들한테 물어봐갖고 가까운데 저 뱀 독 할 수 있는 그거 있는지 물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니 오늘 진짜 그 양질의 그 저기가 많이 올라갔고 한 10번째 페이지까지는 했어야 되는데 이제 3번째 페이지니까 이거 벌써 4시예요. 큰일 났네. 좀 4시인데 어떻게? 그럼 타서. 제가 오늘 또 할 일이 있어갖고 오전에. 아이 정말. 예. 뭐 했다고 4시야. 시간 녹아버리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미스테리하면 이건 제가 그 강단 있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오늘은 좀 일찍 종료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몇 시까지 가기로 했지, 랄파? 4시요. 아, 12시요. 12시? 네. 오전 12시까지 또 가야 되니까 제가 6시까지 방송하면 잘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진짜 뭐 똥게임도 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시간이 너무 빨리 가버려갖고 이거 어떻게 합니까? 예, 네. 종료해야죠. 방송 꺼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어쩔 수 없어요. 2시간 일찍 종료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뭐 하나 했는데 시간이 너무 빨리 가가지고 아예 미안합니다. 예. 네.
네, 미안합니다. 죄송하고 대신 제가 뭐 좀 내일 휴방하고 지금 4일 하고 하루 쉬고 3일 또 이렇게 계속 연장으로 이어나갈 테니까 양해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번 주 토요일은 여러분들 성지합 창단을 합니다. 그 실제 원곡 가수인 임재현 씨랑 같이 그 방송을 하기로 했어요. 임재현 씨 신곡이 지금 굉장히 좀 인기 흐름을 타고 있기 때문에 그 임재현 씨랑 같이 토요일 날 성지합 창단 원곡자랑 함께 할 거고요. 그 다음 날은 아프리카 TV, 예, 아프리카 갓 탤런트라는 컨텐츠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잠깐 보여줄 수 있는 어떤 끼와 이런 걸 보여주고 이제 그걸로 이제 1등을 뽑아갖고 1등이 100만 원을 드리는 그런 컨텐츠입니다. 예, 그거를 아, 우리 또 정현님께서 나이다, 나이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랜만. 이게 저도 굉장히 딜레마인 게 뭐냐면 이럴 거면 오프닝을 좀 빨리빨리 하지 그랬니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럴 수가 없는 게 제가 오프닝 때 풍선을 받아요. 제가 하루에 받아야 되는 풍선 양이 만 개예요. 원래 만 개를 채워야 저도 이제 직원들 월급도 주고 유튜브도 할 수 있고 이런 모든 생활들이 유지가 돼요. 근데 오프닝 때 그러니까 저도 이게 참 딜레마인 게 솔직히 저도 뭐 진짜 풍선 만 개 딱 시작하자마자 빡 쏘면은 어! 그러고 나서 진짜 재밌게 6시까지 논스톱으로 컨텐츠 막 해버리죠.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저도 풍선도 받아야 되고 컨텐츠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오프닝이 좀 길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저도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저도 차라리 월급제로 갔으면 좋겠네요. 형, 나중에 시간 날 때 형 방송 다시 보기 한번 봐봐 진짜로. 뭐가 문제야? 아니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오늘 저기 해야 되니까. 예. 오늘 제가 또 휴방을 해야 되니까. 30분만 미스테리 해달라고. 아, 날프야. 30분만 미스테리 해줘 시오삐. 예? 와서 좀 얘기를 해봐봐. 의자 갖고 와봐봐. 네? 랄프가 오늘 신신당부했단 말이야. 형님 오늘 일찍 꺼야 됩니다. 네. 내일 스케줄 소화는 일찍 꺼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옆에 와서 앉아봐. 의자 랄프가 와야지 그래도 이런 것들이 중화가 되지. 내가 방송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처럼 매도하니까 그게 문제 아니에요? 응? 형 옆에서 담배 한 대 피고 있을 테니까 네가 시청자분들을 좀 설득 좀 시켜봐. 네. 시청자들이 그래도 네 얘기는 잘 들을 거 아니야. 제가 욕받이 시키는 게 아니고요. 이거 욕받이 아닌가요? 네가 얘기 좀 해봐. 예? 그러니까 좀 페이스 조절을 잘 했어야 되는데 뭡니까 이게. 좀 그 탁탁탁 끊어서 했으면 오슈를 뭐 했다면 기본 그냥 3시간 아니겠습니까 형님들. 아 오늘 농겜도 하고 미스터리도 하고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근데 이게 또 이런 방송이라는 게 30분 미스터리 하고 끊는 게 방송이라는 게 몰입을 하게 돼버리면은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솔직히 오슈 시간 가는지 모르고 보셨죠 형님들. 제가 말을 해도 근데 이건 좀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예, 내일 12시까지 꼭 가야만 하고 저희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기 동사무소 가서 좀 서류 뗄 것도 많고 떼는 김에 저희 또 예, 떼는 김에 저희 코로나 지원금도 좀 받으려고 합니다. 예. 제가 하라고요? 제가 미스테리 하면은 재미가 없습니다, 형님들. 그냥 저희 카페 들어오셔서 읽는 것만 못 합니다. 형님들이. 예. 어이 랄프 말이 크게 하자. 예. 예. 시간 체크. 예? 제가 잘못했죠. 예. 제가 딱 잘라가지고 형님 그만하시고 이제 미스터리 합시다 이렇게 말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약간 그런 그 강단이 없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근데 형님 저를 욕하실 게 아니라 예. 저 말고 저 형님을 욕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 잘못한 게 없어요. 전 분명히 방송 시작 전에 그러니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이 재밌긴 네. 한데 너무 네. 사족이 너무 길어 온갖 지식 총동원해서 붙이는데 그게 바로 재미죠. 그게 바로 코트 방송 보내는 재미가 아니겠습니까? 랄프야 지금이라도 네. 함 질러봐라. 잡지식 같은 거 싹 끌어모아가지고 잘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면서 예 계속 주저주저 되는 게 이 또 코트 방송의 예
딱 뷰, 예, 시청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예. 예. 이렇게 가면 끝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또 돼지련 음식 동물만 나오면 눈 돌아서 한 시간씩 함. 예. 딱 방종하고 좀 풀 영상 올리고 자고 일어난 다음에 아침에 가서 예? 종료. 종료. 제가 지금 혼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지금 무릎 꿇고 있습니다. 옆으로 앉아봐봐. 왜 그랬어요, 형님? 뭘? 왜, 왜? 왜 미스테리 안 했어요, 왜? 지금 미스테리가 들고 일어나잖아요, 지금. 조절될 시간에 미스테리 한 편만 해달라고. 미스테리 단들이 만만하냐? 20월 놈들아. 4시에 가야 되는데. 말 이쁘게 하자, 진짜. 너무 근데 길게 하긴 했어요. 내가? 네, 길게 하긴 재밌었어요, 근데. 근데 재밌었어요. 근데 이게 아쉽다. 또 형님들께서는 또 이 아쉬움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는 겁니다. 형한테 관심이 없고 형 방송 안 볼 거면 왜 저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꺼져. 꺼져. 아니, 네가 4시에 끄래매, 미친놈아. 저 일찍 끄긴 해야죠. 내일 또 그 소화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을. 이렇게 계속 길게 끌고 나가면은 아니 뭐 더 하면 더 뭐 할 수 있고 형이 갈 수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저 혼자 갔다 오는 거면 형 방송해도 돼요, 솔직히. 근데 같이 가야 돼요. 예. 솔직히 미스테리 단이긴 한데 동갱단 형들 며칠째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안쓰럽다. 강단이께 제가 그러면은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저 가야 될 것 같은데. 예, 아이 할 일이 있어갖고 아침에. 예. 주절거리를 11분으로 이미 미스테리.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랄프야. 예? 내일 굳이 휴방할 필요 있냐? 오늘 일찍 마쳤는데. 나 오늘 별풍만 있었는데 부탁 한번 들어줘라. 뭐 저는 상관이 없지만 형 이 페이스대로 할 수 있겠어요, 형이? 저는 형이 걱정돼서 하는 소리예요. 저는 휴방을 하는 말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제가 아는 형이라면은 중간에 한번 끊어 씌워줘야 돼요. 형 한 금요일쯤 되면 아 방송이 존나 쉽다 무조건 나오거든요. 한 10시 반쯤 되면은 아 이거 좀 하기 싫은데 오늘 조금 나온단 말이에요. 중간에 한번 끊어줘야 돼요. 예. 천애가 아니라 형님들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같이 맞아야 돼. 형 혼자 맞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 알겠니? 천애가 아니라 이건 진짜 저겁니다. 좀 옆으로 와봐서 얘기 좀 해봐. 예? 강단이께 얘기 좀 해줘. 자, 방금 했던 얘기 다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좀 4일 했잖아요. 예. 일월화수 오늘까지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앞으로 해야 되는 게 만약에 안 쉰다고 가정하면은 목금토일을 해야 돼요. 예. 일주일 안 쉬고 방송하고 형 어저께 방송에서도 아니 엊그저께 방송에서도 초반 소통 시간에 뭐라 그랬습니까? 잠방송 그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그걸 형이 하겠다는 겁니다. 내일 4시에는 뭐 랄프야 첨 테이프 맛 좀 볼래? 내일 4시가 아닌데 오늘 4시. 아 오늘 그러니까 네. 오늘 12시 일을 하고 그거 처리하고 내일 처리할 게 하나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3개잖아요 저희가 3개. 코트 형 랄프 말대로 하고 싶은데 고민하는 척 하지마. 랄프 이 새끼는 어제도 미스테리단 시청률 안 나온다고 하지 말라더니 에이 너무 억갑니다. 그거는 그 전날에 미스테리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마침 약발방을 했는데 재밌게 잘 나왔지 않습니까? 그거를 제 탓을 하신다면은 이건 너무 좀 매정하지 않나 싶습니다. 욕을 하려면은 형님을 욕해 주십시오. 저를 욕하지 마시고. 아니 랄프 욕해 주세요. 왜 저에게 뭘 하십니까? 예. 열심히 풀 영상도 잘 제각제각 잘 올리고 예,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예, 할 수 있게 옆에서 잘 보좌를 하는데 왜 저를 욕하십니까? 형님을 욕해 주십시오. 아니에요. 예. 얘를 욕해 주세요. 예? 랄프 너 이 새끼 너 일부러 그러는 거지?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좀 죄송합니다만 제가 좀 삘 받기도 했고 그랬는데 진짜
방송, 그러니까 제 방송 스타일이 짧으면 안 돼요. 아 근데 전 형이 할 수 있다. 시간 못 맞추고 그런 마음이 든다. 그런 그 각오가 생긴다. 그럼 하십시오. 하셔도 됩니다. But 막 피곤하다. 아 씨발 좀 일찍 끌 걸. 저한테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예,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형이 그냥 안고 가는 거예요. 주절거릴 시간 15분 동안 이미 미스테리 한 편 때리고 후기까지 조질 시간이다 시바라. 자 이거 태훈아 오늘은 그냥 가라. 다들 이해해 줄 거야. 물주먹 코트. 응 안해. 아니 똥겸당 왜 무시해? 며칠 기다렸다고 코트려나. 아 이건 약간 문제긴 해요. 이건 문제긴 해요. 지금 형이 잡을자면, 그 꾸지만, 지금 방송 처음 시간 시작 시간에 오늘 뭐 해야죠? 뭐 해야죠? 절대 안해요 씨발. 며칠째입니까 그게? 좀 그 좀 나눠가지고 좀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자 오늘 동캠 아 무조건 하죠. 아 오늘 미스테리 무조건 하죠. 지금 뭡니까 지금 이거? 둘 다 안경 벗어봐. 뭐예요 이거? 슈만 그냥 실번 4시간 5시간 내버리고. 여러분 잠깐 내일 풀방송 때리겠습니다. 약속 드릴게요. 내일 공지 휴방하겠습니다.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오씨 준동남이라고. 동겸 지은 님 기다렸다고 코드려나. 자료가 재밌고 오늘 좀 양질의 자료가 많이 올라와서 재밌고 오늘은. 약간 길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라서 좋았습니다. 미스테리 동겸단 오늘 못 보잖아. 진짜 갈야무지게 갈 거다. 아니면은 예. 좀 더 하시고 보시고 재밌는 거 퍼와서 그러잖아. 카페에서 코트 추방해. 좀 더 하세요. 자 이렇게 할게요. 내일 휴방 안 할게요. 내일 휴방 안 하고 좀 일찍 자자. 일찍 자고 내일 할 일들 다 맞춰놓고 내일 방송하고 뭐 휴방 없이 그렇게 하는 걸로 할게요. 대신 오늘은 미리 꺼야 돼. 왜냐면 아침에 진짜 볼 일이 있어갖고 그런 거니까. 아쉬울 때가 가장 뭐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뭐 만개 채워야 되는데 못 채우고 좀 일찍 가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죄송하게 생각을 드리고요. 오늘만 또 날이 아니지 않습니까? 11시까지 다들 모여주세요. 11시에 무조건 방송 킬게요. 휴방 철회하겠습니다. 예? 갈게요. 예. 고맙습니다. 오늘 썸네일 야무지게 출...